여러분, 궁금한 거 생기셨어요? 요거 좀 궁금하다. 왜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까지 될것 같아.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라는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선행이나 회개나 이런 것들은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행동은 무엇 때문에 해야 돼? 믿음 때문에 해야 된다. 믿음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는다. 믿는다는 그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는 대상은 어떤 상태에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한복음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얻었고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자가 틀려도 뜻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우리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죽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긴 뭘 얻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 옮길 예정이라? 아닙니다. 옮겼느니라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거를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현실하고 달라. 내가 영생을 가졌으면 병도 안 들고 죽지도 뭐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 병들 수도 있고 또 죽습니다. 그럼 영생은 어디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웃기지 마. 이러면 논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이 말씀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와요. 조건적 가르침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걸 못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아무리 갖다 대고 얘기해봐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건 못 믿어.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교인들이 많이들 이걸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안 믿고 있어요. 예. 네. 우린 영생 얻었잖아. 우린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 놓고, 하는 짓 보면 전혀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보다는 사실은 영어로 번역한 게 더 멋있습니다. 자, 뭐냐면 뭐라고요? Has everlasting life. 가보지. Has보다는 has는 뭐예요? has가 뭐예요? have입니다. have를 단수. 그렇죠? 너는, 나는 한 개인입니다. 너는 가졌다. has.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 영생을 가진 것이라. 그리고 영생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천국에, 나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천국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 속에 왔고, 그러므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이거. 자,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내가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모든 것이 무슨 형이요? 시제가? 에? 뭐예요? 과거형이야. 만약 과거형이 아니라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이미 완성 끝내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지요. 여러분, 자, 로또. 당첨이 확실히 되어야만 나는 당첨되었다고 믿을 수 있죠. 아직도 로또 당첨 발표도 안 났는데 나는 믿는다. 그거는 나는 믿는다는 말은요,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믿는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을 수 없는데 왜 믿는다고 해요? 당첨이 이미 뭐예요? 됐다! 과거사가 돼야, 그래? 내가 당첨됐다고? 믿어, 안 믿어? 나 믿어. 이래야지. 당첨 발표는 일주일 후인데, 지금 와가지고 나는 당첨됐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첨이 됐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아직도 결정이 안 났을 때, 결정이 나중에 날 때 믿는다는 말은 문법에도 안 맞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당첨되리라고 예상한다. 나는 당첨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믿는다는 말을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게 진짜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바란다, 기대한다. 이 말을 믿는다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자체가 아주 시시해져 버렸어. 이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란 말도 그 참 위대한 영적 에너지로서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위대한 에너지인데, 그게 바로 생명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존재,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물이 무슨 생명이야? 물, 죽은 동물한테 물 부어주면 살아요? 아니지. 물은 물이지. 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지. 죽은 것을 물 가지고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에너지. 예.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에너지밖에는 없다. 이제 그걸 모르면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 자체의 그 존엄성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영적 에너지인 줄도 모르니까, 뭐, 물은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뜨겁게 연애할 때는 그대는 나의 생명이니. 그럼 내가 죽으면 그대가 살려줘요? 생명. 그래서 이 믿음, 생명, 이런 단어가 정말 위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다 시시하게 만들어. 생명도, 뭐, 물도 생명이고, 뭐, 돈이 생명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믿음이란 말도 대단한 말입니다. 네,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행동은, 자, 내가 회개를 한다든지, 내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러나와야 그것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
그런 것들은 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믿음은 나의 구원이, 나의 영생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제 옆에서 볼 때는 믿음 좋지, 그렇죠? 야, 근데 이제 그다음에 교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사람 참 믿음 좋다는데 실은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도 내야만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런 좋은 일들을 보고 이 자식은 통과시켜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늘나라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럼 열심히 해야지. 그건 믿음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할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죠. 하다. 입에서 무슨 소리가 절로 나올까? 하다. 하늘나라 가기 힘드네. 우리 여기, 우리, 실장님이 그러고 있었어. 하다. 신앙생활 힘드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냐면, 자, 구원을 받았다. 나는, 자, 영생을 얻었다. 자,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성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도장 쳤다, 도장 찍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게 통해서, 결국,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끝났고, 결제 뭐요? 결제 도장을 탁 찍으면 그건 끝이야. 그렇죠? 결제한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냐 하면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라는 말을 쓰는데 도장 찍었다는 말보다는 성경에서는 말은 도장이 뭐예요? 인입니다. 인 쳤다. 인쳤다. 그러면 결제가 뭐예요? 끝났다. 결제.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런 말이 여기에 있다라고 확실히 알 만큼 믿으면 좋아요. 아, 듣긴 들었는데 그거 어디 있더라? 그러면 이거 사라져요. 예. 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네?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면 그리고 이미 나에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요?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도장을 쳐줄 예정이답니까? 아니야.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사실상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제 끝난 사람들입니다. 결제가 진짜 끝났다고 믿으면 춤추고 살아야죠, 사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믿기지 않아. 네. 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왜 그게 믿기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딱 기록을 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악령이 내 마음 속에서 뭐라 그래요? 뭘 열심히 해야 못 받지. 열심히 해야 천국까지. 자꾸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 그 세뇌 상태가 풀리지를 뭐예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의 세뇌 상태가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자, 그 거식증 환자, 가죽밖에 안 남아서 빼하고,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달아보면 숫자가 뭐로 나와? 36kg야. 36kg. 그런데 거울에 서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86kg로 보여. 그러면 사실은 어느 걸 믿어야 돼요? 저울을 믿어야 돼요? 거울을 믿어야 돼? 저울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예. 사람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참 이쁘게 생겼어. 이 정도면 정말 이뻐. 그런데 그 이쁜 여자가 거울을 보면, 아, 고쳐야 돼! 그 옆에서 충분히 이쁘다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거를 사람들은 안 믿고. 이게 86kg가 아니고 넌 36kg야. 왜 이런, 이거는 이 악령이 이 여자의 뇌파를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뚱뚱하다고. 그래서 내 팔 바꾸면 이 여자는 저울은 36kg인데 어떻게 내가 저렇게 뚱뚱하지? 그러면 결국 이 여자가 내리는 결론은 뭐게? 저울이 잘못됐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를 듣고 뭐예요? 믿고.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 믿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악령이 내 뇌에 들어와서 이가 무슨 이렇게 자꾸 하니까
여러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뉴스타트의 이론 강의를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고 병은 낫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나의 과거 이 세뇌 네. 상태가 매 순간마다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상담. 자기는 어쩌다가 어릴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회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학교 들어가니까 전부 교인들 아이인데 자기는 교인 부모가 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주 교인이 아니니까 뭐 대충 어린아이들 뭐 망나니 짓하고 막 그런 게 정상이었는데 아 이 교회 학교 턱 들어와 보니까 애들이 전부 가만 보면 망나니인데 선생님만 나타나면 뭐예요? 그러면 좀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서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해야만 왕따를 안 당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져 버렸대. 왜? 그리고 선생님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배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땐 참 좋은데, 또 조금 있으면 뭐예요? 또 그 옛날의 세뇌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을 믿으면 안 돼. 이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진실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악령이 자꾸, 코가 조금 이게 조금 넓잖아. 요거를 조금만, 조금만 더 높이면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되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뚱뚱해지면 큰일이야. 내가 안 이쁘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매의 목숨을 걸고, 얼굴 이쁜 것에 뭐예요? 외모,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악령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 위하여. 그래서 악령들이 맨 사단은 맨 먼저 뭐부터 넣어줘요? 두려움부터 넣어줍니다. 너는 돈 없으면 끝이야. 그러면 이게 막 돈 터블 하지 터블. 이래서 돈의 노예가 된다. 너는 몸매가 망가지면 너는 끝이야. 지금 봐, 지금 조금 살쪘다고, 그만 매 순간마다 체중계 올라 체중 재보고 거울에 몸매 비춰보고 매 순간, 그만 그게 혹시 이게 망가지면 이거 어떡하지? 큰일인데 그것에 계속 괴로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안 먹어야 마음이 편해. 그렇죠? 먹으면 불안해. 왜?
몸에 망가질까 봐. 그래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안 먹다 보면 안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미친 듯이 먹고 싶어지니까 어떻게 먹어야지. 후닥닥 먹고는 또 불안해져. 야, 막 지금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지 말아야 될 잡신이 주는 거짓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라는 것은 결국은 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라는 그 이 말을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죠. 이 말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반드시 뭐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첫째 듣고, 그리고 둘째 뭐예요? 믿어.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다 오면, 야, 결제가 끝났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결제가 끝났다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 하루하루 깊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 성경 말씀, 다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맞아. 이 결제가 끝났다는 말씀을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맞아,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다음날 또 여기 보, 아 여기도 봐도 그러네. 크,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수록 점점 더 나는 결제가 끝났다는 것이 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와. 아, 와, 뭐예요? 뉴스타트를, 이상구 박사가 뉴스타트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하, 아, 이거 천국은 가야 되는데, 죽어나 사나 강의는 해야, 이렇게 하고 피곤해서 못해요. 기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런 확신, 성령이 주시는 확신. 그래서 내가 기쁘고 힘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나는 아직 성령으로 받은 확신이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옛날부터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때까지 맨날 적근적으로 배우고 이러면 그거 벗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많이 보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39살 때까지. 하나님이 어딨어? 웃기지 마. 이런 것이 훨씬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믿기에 훨씬 더 뭐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소위 그 종교 교육을, 너무 조건적인 교육을 받아버립니다. 참 나중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게 잘 들어오지가 뭐예요? 아나 왜 맨날 섬기자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문 실장같이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부모님들부터 아주 철저히 조건적이었어 옛날에. 이렇게 봉사자로 지난 일부 때 오셨잖아요. 예. 처음 오로지 하나님. 근데 그 조건적인 게 나중에 쌓이니까. 조건적일 때는 기쁨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의무적이야. 그러면 연륜이 갈수록 자꾸 피곤해지는 거야. 에너지가 떨어지고. 더 이상 못합니다. 제가 어저녁에 아주 좋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중간쯤 어떻게 덜컥, 경치 좋다. 근데 아마 그 중국의 계림을 배경으로 한, 한 영국인 부부들의 얘기인데, 예, 그래서 영국에서 살다가, 이제 이 중국, 영국 의사예요. 의사인데, 세균학자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너무 미개했으니까 그때 전염병이 많이 들고 그래서 나는 중국 가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 시골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이제 그 거기 이제 수녀님들의 그 또 중국 시골 또 수녀원 있어. 영국 수녀들. 그 수녀 이제 원장 수녀님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17살 때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는데, 예, 네. 이제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것은 없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 거야. 왜? 그 스트레스야.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좋은 성경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을 내가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저는 요즘 와서 그거를 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얻었고 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단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에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직 영생을 얻은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데 거기에 이제 맞서서 뭐예요?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저는 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제가 더 확실히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봐라 여기도 이랬잖냐, 봐라 여기도 이랬잖냐, 봐라 여기도 이랬잖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해졌어. 옛날에는 인치심을 받았다고? 와, 이러고 그냥 지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봐라! 여기도 이랬잖아. 이러니까,
에너지를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계속 여러분 차원에서는 일단 강의를 자꾸 반복해서 듣고 그 강의의 핵심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적고, 그러면 자꾸 그것이 내 머리에 맞아. 그렇지.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랬고, 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힘이 점점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원해. 그래서 과거, 모든 것이 과거형이라야만 우리는 이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 해요? 믿는다. 그렇게 될 예정이다. 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많은 교단, 여러 교단은 어떤 교단은 자꾸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뭐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는 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자꾸 나는 그건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심해. 그게. 너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되면, 물론이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믿음을 탁 받아들이면, 하나님 쪽에서 이제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열받습니까? 사단이 열받아요. 사단이 이상구를 하나님한테 뺏긴 거예요. 이상구는 옛날에 조건적인 말밖에 안 했어.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그런 새끼들을 살려놓으면 안 돼. 내가 최고로 뭐예요? 의로운 양. 나만큼, 법을 잘 지키고 해봐. 이 세상이 다 잘 살게 되지. 그래서 법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그건 다 잡아내서 다 쳐넣어야 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사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부부간에도 싸울 수밖에 없어. 왜? 상대방이 하는 짓은 저 천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래. 그래서 그 어저녁에 그 영화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1시 넘어서 잤어. 그 영화, 이제 샤워하고 자야지 하다가, 와, 저 경치가 좋구나. 이러다가 그냥 쏙 빠져가지고, 근데 참 영화 내용이 좋았어요. 거기 보면, 이혼할 뻔 하다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뻔 하다가, 다시 이제, 중국에 가서, 어제 가서, 결국 그 죽어가는 중국의 그 가난한 시골 생활, 시골 사람들 봉사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저런 면이 있었고 자기가 나쁘게 본 면이 그
그게 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참 좋은 하는 거를 보고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 의사 남자는 콜레라에 걸려서 중국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대화 중에 제일 좋은 대화가 뭐냐면 그 영국 그 의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둘 다 남자고요. 굉장히 둘 다 조건적이에요. 당신이 이랬으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이 나쁘니까 나는 당신한테 벌을 줘야 돼.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벌을 주는 거야. 무슨 벌, 어떻게 벌 줘요? 싸늘한 벌을 주는 거야. 말은 안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 남편을 떠나서 그 바람핀 남자한테 가려고, 그랬더니 이 바람핀 남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여자가 이 남편을 보러 돌아온 거예요. 바람 필 때는 그 남자가 이 세상에 최고의 남자 같이 보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순 쓰레기야. 우리 쓰레기님이 오늘 안 보이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가까워지면서 그 남편 의사가 그래요. 우리는 서로가 가지지 않은 것을 서로에게 찾고 있었구나. 내가 안 가진 것을 남에게서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진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지 말자. 내가 할 일은 상대방이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채워주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자.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없는데 뭐. 못 주잖아. 그걸 안 준다고 바람 폈다 이거지. 또 그걸 안 준다고 또 싸늘하게 벌 줬다. 이게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조건적 인생. 그래서 절대로 남편을 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들 벌 주는 방법이 뭐예요? 싸늘이야, 싸늘. 싸늘. 싸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칼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칼질을 했나? 이랬어. 근데 남편은 벌써 이 가슴에 비수가 많이 꽂혔어. 여자분들 말 좀 진정하세요. 여자들은 화나면 말의 한계를 너무 넘어버리더라고. 저도 당해봐서 안다고. 한계가 넘어가. 저는 저도 한계가 넘고 싶어. 막 예를 들어 이 개 같은 년이 막 이런 거. 근데 그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 꽂혀요. 꽂혀서 한 달을 아프기도 하고 1년을 아프기도 하고 그거는 못 본다 이거야.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아마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친 거는 그래서 서로가 다 제가 아무리 이거 잘했다 그래도 물어보면 또 많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가 나는 상처 안 줬는데? 근데 보면 다 비수가 꽂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다 뽑아준다고. 아, 그런 것을 우리가 힐링이라고 그러죠. 영적 치유. 그래서 이런 2부 세미나, 이런 성경공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그래,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어도, 지난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그거를 갈수록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심이 더 강해지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다 가지게 되면 나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이사를 가버렸어. 사단 아파트에 살다가 하나님 아파트로 가버린 거야.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뭘 제기하냐면 가짜다 이거. 믿는 척 할 뿐이지. 네. 쟤는 아직도 내 거야. 하나님은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가짜가 가도 하나님은 쫓아내진 않아요. 그래, 여기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다가 네가 가짜란 걸 깨닫고 진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하나님 그대로 받아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파트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곡과 죽쟁이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라지, 그 죽쟁이들을 알곡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은 누가 죽쟁이인지 누가 알곡인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건 물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 사단은 죽쟁이를 공격할까 안 할까? 예? 네? 공격 안 해요. 죽쟁이들은 아무 문제 없어. 왜? 죽쟁이들을 거기다 하나님 아파트에서 살게 허락하는 것이 사단으로서는 유익해. 왜? 진짜들이 괴로울 테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 대상은 누구요? 알곡이요. 그래서 알곡일수록 사단은 아주 격렬한
그 격렬한 무엇을 해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테스트라고 테스트.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험은 테스트야. 테스트는 뭐예요? 우열을 가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사랑인데 뭘 우열이 필요해. 그래서 우수한 놈만 뽑겠다. 그게 시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말하고 그 시험을 테스트로 오해하고 있으면 신앙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테스트면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일까? 네. 뭘까요? 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벌써 했는데, 자, 사단은 알곡을 공격한다. 그 공격을 시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곳은 누구로부터 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 다 시험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은 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뭐를 우열을 가려봐, 시험해봐. 그렇죠? 그러실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의향도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근데 사단이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은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상구는 진짜가 아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목적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 성경 단어에 그게 히브리 말이거나 헬라 말이거나 그게 다 뭐냐면 프루브입니다. 프루브. 프루프. 예.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증거. 이거 보십시오. 이상구는 가짜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러면 참 이거 헷갈리게 돼버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걸 조직적으로.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사단이 내가 가짜라는 쭉쟁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프루프를 제시하는 거죠. 이래이래해서 자 이상구가 말한 거 이상구 행동한 거 보십시오. 가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거를 시험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까지 나는 영생을 가졌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상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멋진 치유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